안녕하세요 여러분,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. 아,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해산물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그것이죠. 그 다음에 제주도 놀러 왔을 때 돼지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항상 나오는 요거 멜젓. 멜젓의 원료인 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조업되는 멜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꽃멜, 두 번째는 참멜이라는 건데요. 두 개 다 다른 종류예요. 이름은 비슷할지라도. 설명해 드리면 꽃멜은 샛줄멸을 뜻합니다. 샛줄멸의 이름에 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멸치는 아니고요. 그 청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그 한림의, 제 고향이기도 한 한림의 비양도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데, 이게 한 봄에서 여름까지 잡힌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샛줄멸은 이 일본에서는 신선한 샛줄멸을 이 꽃멜로 회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인 참멜. 참멜은 참멸치인데요. 그 참자가 참이라는 단어는 사실 큰 거 아니면 뭐 많이 나는 그런 수산물에 잘 붙습니다. 그 앞에 접두어가. 그래서 참멸치는 멸치 중에서도 큰 사이즈의 멸치를 말하는데요. 이거는 청어과가 아닌 진짜로 멸치 겁니다. 그래서 그 참멸치인데 제주도 사투리로 멜이라고 하고요. 보통 제주도에서 멜이라고 하면 그냥 큰 멸치 종류의 생선을 말합니다. 뭐 굳이 따지고 보면 뭐 꽃멜, 참멜도 있지만 그냥 멜이라고 말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, 꽃멜은 샛줄멸, 참멜은 멸치 큰 놈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샛줄멸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샛줄멸 조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참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손질한 참멜을 갖고 왔는데요. 지금 손질된 겁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이게 오토포커스가 안 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멸치 큰 놈이고요. 샛줄멸은 제가 알기로는 요 가운데 등이랑 바닥, 배 쪽 사이에 투명한 그 조금 파란 푸른색의 줄무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잘 보이진 않으시죠? 이렇게 생겼고요. 크기가 크죠? 멸치치고. 엄청 큰 멸치고. 이게 보시면, 보시면 살이 또 통통하게 있습니다. 살밥이 있어서 요거는 졸여 먹어서도 굉장히 맛있고요. 이 졸여서 먹으면, 이게 졸이는 게 조림이랑은 좀 달라요. 졸여 먹으면 바짝 졸여서 먹는 건데 그 뼈까지 씹을 수 있게 잘 익습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 참멜이 고소한데 뼈까지 씹어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칼슘이 풍부해서 이 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먹는 방법은 구워 먹어도 괜찮고요. 조림, 그러니까 졸여 먹는 거 말고 조림으로 먹어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 제주도에 멜국이라고 있습니다. 그 다른 육지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. 제주도에 몸국이라고 있잖아요. 모자반에 돼지고기 육수 베이스로 만든 몸국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. 좀 생소해요. 근데 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아까 말한 참멜이나 이런 걸 넣고요. 이 투명한 육수에 청양고추 마늘, 그 다음에 뭐 배추잎, 그 다음 호박까지 넣어가지고 끓인 건데 굉장히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. 제주도에 오시면 한번 멜국도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가격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네요. 가격은 지금 현재 이 찍는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참멜 시세가 키로당 만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저렴한데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뿔소라와 다르게, 뿔소라는 그
그 껍데기가 있고 내장을 버리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. 근데 이제 참멜 같은 경우에는 요 그대로 다 먹거든요. 그 아까 보여드렸던. 그래서 1kg에 10,000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좋다. 요거 1kg 사셔도 제가 보기에는 한 이틀, 3일은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이 추운 이 시즌부터 지금 제주도에 실제입니다. 실제로 제가 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. 나고 있는 이 참멜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는데요. 뭐 봄이 되면 다시 꽃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는 또 새출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. 어쨌든 제주도의 또 특산품인 멜, 참멜, 꽃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